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이제 평소에는 무슨 메이크업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했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이 메이크업 브러쉬가 메인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새학기고 하니까 새내기이신 분들 막 화장 연습하는 그런 시즌일 거 아니에요. 근데 화장 초보자일 때 제일 어려운 게 브러쉬를 용도에 맞게 고르는 일이거든요.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다 비스무리해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용도별 꼭 필요한 브러쉬 사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미리 하고 왔고요. 이제 색조를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사용할 브러쉬 먼저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스튜디오 17 브러쉬인데요. 유명 명품 브랜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꼼꼼히 검수하고 자문해서 30년의 노하우를 담아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세련된 파우치 안에 브러쉬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브러쉬들 사용해보면서 느낀 건 일단 엄청 부드럽다. 진짜 이렇게 하면 느낌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러워. 그동안 써왔던 브러쉬들이랑 확연하게 차이점이 느껴질 만큼 저자극이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고급 인조모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무래도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동물의 털을 추출해서 만들어지는 천연모보다는 인조모를 사용하는 게 마음이 더 편하기도 하고 내구성이나 가격면을 봤을 때도 훨씬 합리적이고 또 휴대용 캡이 있어서 훨씬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운데이션까지 된 상태니까 여기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파우더용 브러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글동글한 타입, 하나는 이렇게 살짝 눌려있는 타입.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좀 더 파우더를 밀착된 느낌으로 바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동글동글한 423번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살짝 납작한 423F번은 넓은 면적 빠르게 쓸고 싶을 때 추천드려요. 저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 423F를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파우더를 묻힌 다음 이렇게 그리고 살짝 털어내주세요. 그 다음 턱선 따라 볼 쪽부터 살살 쓸어주세요. 진짜 부드러워서 슥슥 바르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해주고요. 자, 그리고 볼터치 먼저 해줄 건데요. 오늘은 요거 사용해줄 겁니다. 뮤드 메리 뮤즈. 그리고 브러쉬는 요거 빅팬 브러쉬 요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블러셔를 묻혀주고 이것도 요렇게 보면 얇게 되어 있어서 사선 브러쉬 할 때는 살짝 세워서 요렇게 그리고 넓게 해주고 싶을 때는 요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활용도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요걸로 저는 앞볼에 동그랗게 발그레한 느낌으로 블러셔 해줄게요. 이렇게 살짝 발그레해진 느낌? 지금 볼터치 색감이 조금 연하니까 거기에 포인트 주고 싶어서 요거까지 가져와봤습니다. 요거는 이니스프리 미네랄 블러셔 리얼 라즈베리 핑크예요. 이게 카메라에 비치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되게 형광 핑크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그런 블러셔입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요거 스몰 블러셔 브러쉬인데요. 좀 더 정교하게 통통통 하고 싶다 하실 때 아주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다크서클 룩은 눈두덩이에도 색감 살짝 올려주고 앞볼에도 조금 더 동그랗게 얹어주시고 그 다음 코끝까지 정교하게 색감 얹어줬고요. 이제 아이섀도우 들어가 볼게요. 눈두덩이에 어느 정도 색감을 올려준 상태니까 거기다 음영을 살짝 넣어줄 건데요. 이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얼스 유명한 거 이거 사용해줄게요. 브러쉬는 이거 323번 살짝 도톰한 총알 브러쉬 느낌입니다. 쌍꺼풀 라인 따라서 음영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영 넣어줬어요. 이제 애교살 표현 좀 해줄 건데요. 요거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에뛰드 하우스 초콜릿 라떼 색깔 사용해주겠습니다. 제가 화장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러쉬가 요 애교살 표현하는 브러쉬인데요. 요 애교살 브러쉬가 은근 고르기 까다롭더라고요. 얇긴 얇은데 살짝 도톰해서 적절한 음영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 근데 요거 321번 진짜 사이즈가 제격이에요. 일단 아이섀도우 살짝 묻혀서 애교살 아래쪽에 음영 살살 넣어줍니다. 이렇게 애교살 라인 잡아줬습니다. 근데 이 브러쉬는 모가 짧아서 발색도 되게 잘 되거든요. 이런 눈 윗부분 음영 좀 더 진하게 넣어주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트임 음영도 잡아줄 건데 이거 사용해줄게요. 에뛰드 하우스 롱고 그란데. 여기는 이 사선 브러쉬 사용해주겠습니다. 사실 아이브로우 브러쉬인데요. 이런 사선 브러쉬가 세밀한 표현하기가 좋아서 이거 갖다가 뒤트임 라인 먼저 잡아주고 갈게요. 뾰족한 부분이 눈을 향하게 잡고서 눈 바깥쪽으로 쓸면서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 넣어줬어요. 자, 요 브러쉬 들은 김에 눈썹도 그려줄게요. 요거는 케이트 디자이닝 아이브로우 팔레트입니다. 여기 요 중간 색깔
살짝 묻혀서. 눈썹 펜슬은 아무래도 금방금방 뭉툭해지니까 눈썹 모양 예쁘게 잡고 싶을 땐 브러쉬가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일단 눈썹 사이사이 비어진 곳 먼저 채워주시고요. 눈썹 별 따라서. 그리고 뒷부분은 사선에 맞춰서 샥샥 쓸어주시고, 그리고 앞부분은 이렇게 세워서 눈썹 표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우, 너무 잘 그려졌어. 이거 이걸로 한번 쓱쓱 빗어서 눈썹 별 정리해줄게요. 자연스럽게 각도에 맞게 이렇게 꺾여있어가지고 사용하기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는 해주고 올게요. 오늘은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라서 속눈썹은 따로 안 붙일 거예요. 짠! 이렇게 온 마스카라랑 아이라인 그려주고 왔는데 오늘은 조금 수수한 느낌으로 데일리 메이크업 느낌으로 해줬어요.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요거 투쿨푸스쿨 쉐딩 사용해줄게요. 쉐딩용 브러쉬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요거는 사선 형태라 여기 미간 쪽 콧대 음영 넣어주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445번. 요거는 모가 좀 더 길고 둥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요거를 사용해줄게요. 이거 진짜 쉐딩 활용도 너무 좋아요. 일단 제 연한 거 아주 살짝만 콧대도 제일 진한 색으로 코 앞쪽 동글동글 음영 넣어줄게요. 여기 털이 길고 되게 이렇게 후드로드한 그런 브러쉬라 진하기 조절하기가 진짜 편해요. 특히 연한 색 낼 때 이렇게 멀리 잡고서 이렇게 손에 힘 풀고서 살살살 해주면 아주 연하게 색깔 내기도 아주 좋아요. 입술 아래쪽 음영도 살짝. 입술 도톰하게 입체감도 살려줬어요. 그리고 좀 전에 소개했던 이 쉐딩 브러쉬 중 하나 442번 이걸로 저는 눈 쪽 하이라이트를 넣어주겠습니다. 모양이 아주 딱이에요. 자, 요거 롬앤 선키스트 베일 쉬머한 하이라이터 묻혀가지고 일단 여기 눈 앞머리 이렇게 은은한 광택감 넣어줄게요. 여기 빛깔 넣기가 모양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애교살도 코끝 이렇게 살짝 빛을 넣어줬어요. 여기 볼 쪽도 해줄 건데요. 여기 볼 쪽 하이라이터는 이걸로 넣어주겠습니다. 이거 스몰 펜 브러쉬 463번. 볼 쪽에 윤광 나는 것처럼 넓은 광 표현해주고 싶을 때 하이라이터 살살 묻혀서 광대 쪽 살짝 쓸어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빛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갔어. 자, 이제 마지막 립은 뮤드 이게 모브 모어라는 색깔입니다. 이거 진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바르기 아주 좋아요. 이걸로 손가락으로 살짝 펴서 오버립까지 해줬습니다. 오, 오늘 메이크업 너무 자연스러워. 헉, 완전 대만족. 자, 스타일링까지 마치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새침하게 이렇게 앞머리를 살짝 넘겨줬어요. 오, 야, 진짜 오늘 진짜 이 하이라이터 표현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특히 브러쉬가 진짜 제가 오늘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써봤지만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항상 브러쉬에 대한 갈망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아, 이 부분 화장할 때 좀 더 적합한 브러쉬 없을까? 이런. 근데 진짜 그런 부분들을 콕콕 집어서 간지러운데 긁어주는 느낌으로 딱 찾던 브러쉬라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데일리 메이크업 하면서 초보자분들을 위한 브러쉬 튜토리얼 마쳐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어릴 때 원했던 어른이 된 나 that I found oh she's mine 놓칠까 달렸던 나 let's just take it slowly 늦은 마